안녕하세요. 취미는 사육입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친구의 키핑장에 칼슘제를 주려고 합니다. 양동이가 16리터지요. 그런데 16리터를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10리터 정도만 이렇게 물을 담았습니다. 칼슘은 피타스 칼슘이라는 걸 쓸 건데요. 이거를 쓰기 쉽게 여기에다가 담아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연면시비 할 때는 1000배 뭐 희석하게 돼 있거든요. 10리터면 몇 그램을 넣어야 할까요? 자, 계산하고 계세요. 여기 계량 한 컵이 5g, 5g 넣겠습니다. 한 번 더 해서 총 10g을 넣으면 딱 맞겠지요. 맞나요? 수학이 약한데. 자, 휘휘 적겠습니다. 오늘은 물통이 따로 필요 없어요. 아주 신문 물을 사용을 할 겁니다. 신문 물이 물 건너 왔습니다. 자, 물 건너 왔어요. 전동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를 폭 담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길이가 2m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 5m를 사야 되는데 잘못해서 2m짜리를 사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조금 짧아요. 여기에 이게 누르는 버튼이 있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칼슘제가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렇게 분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네, 여기 처음부터 한번 쭉 분무를 해볼 텐데요. 이거 진짜 간편하죠? 잠깐만요. 맞아요. 네. 그것보다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인데요. 근데 이거 너무 편해요. 무거운 거 물통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줄만 길면. 근데 제가 줄을 실수로 짧은 걸 사갔고요. 가끔 물통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걸 사신다면 줄을 5m짜리로 긴 걸로 사세요. 이제 제가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약 치는 거 전문이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빠졌잖아요. 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꼭 줄 5m짜리를 사셔야 하유. 그리고 여기다가 무거운 돌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쑥 집어넣어도 좋겠지요. 사장님 약 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큰 게. 네, 가방에 메고. 가방처럼 메고 농부처럼. 그거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 나이를 치기 위해서 그걸 샀습니다. 8리터짜리를 샀어요. 샀어요. 이거 물 분사는 되게 부드럽게 잘 되죠. 맞아요. 너무 잘 되네요. 약 분사되는 거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골고루 약 분사가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다 줄 수 있어. 그리고 무척 가벼워요. 그쵸? 맞아요. 네. 가벼운 거 하나는 진짜 인정. 네. 칼슘은 연면시비로 하는 게 좋대요. 저는 그런 게 없어. 칼슘은 뿌리로 들어가야지 했는데 급할 땐 연면시비로 해도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 왜 치냐면, 네. 근데 칼슘이 다육이들의 밀도를 짱짱하게 높여준다고. 아, 밀도를 짱짱하게. 네, 그래서 다육이들이 조직이 치밀해지는 역할을 한대요. 칼슘을 연 한 3, 4번씩은 쳐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1년에 서너 번 정도. 네. 네, 치면 식물들이 짱짱하게 잘 크니까요. 칼슘제를 꼭 쳐주면 좋겠다고 호두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호두가 누구예요? 호두는 저희 까만색 호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통을요 자꾸 옮겨야 되거든요. 저는 아, 이 통 안 옮기려고 이거 샀는데 이 줄을 2m짜리 짧고 짧은 거 사는 바람에 자꾸 귀찮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줄이요, 이 줄 꼭 5m짜리로 주문하세요. 아, 저는 해외 배송 직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7,000원 정도에 샀거든요. 17,000원이면 엄청 싸잖아요. 이쪽 멀로밭으로 왔습니다. 자, 이 친구가요 멀로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완전 멀로밭이에요. 약이 되게 부드럽게 나가요. 이렇게 여자가 한 손으로 들고 칠 수 있을 만큼
엄청 가벼워요. 그렇죠? 맞아요. 네. 편해요. 그리고 반지 줄만 조금 길면 좋은데 제가 실수로 5m짜리 사야 되는 걸 2m짜리로 클릭을 했나 봐요. 나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착한 보고서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해외 직구 프로그램에서 17,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요. 해외 직구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내에서도 아마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 사면 3만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해외 직구하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이거 5월 초에 주문해서 5월 말에 받았죠.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싼 대신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아무튼 얘가 엄청 가볍고 이렇게 분사돼서 나가는 게요. 엄청 이렇게 안개처럼 퍼져나가요. 약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개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지요. 그래서 다육이한테 골고루 분사가 돼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데 이 카메라보다 이게 더 가벼워요. 맞아요. 그렇죠? 난 지금 무거운디 얘는 가벼운 것 같아 아직도. 연어 잘 했는데. 마지막 인사합시다. 여기 이렇게 보여줘. 자, 전동식 분사기 신문물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물 잘 보셨지요? 사용하실 분들은 이걸로 사용하시면 엄청 편리하구만요. 한 가지 까먹은 거 있어요. 이거요. 이거 여기 보시면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이 됩니다. 네, 여기요. 충전 아주 간편히 할 수 있슈. 네. 네. 그러면 이상 코드 엄마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 손 좀 뜨네. 어떡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